안녕하세요. 배워봅서 관광영어 진행의 강요랑입니다. 지난 한 주 다들 잘 지내셨죠? 지난주에 제가 내드린 퀴즈 정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표현은 저는 제주로 여행 가고 싶습니다 라는 표현이었어요. I want to travel to 제주. I want to travel to 제주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표현은요. 제주로 가는 항공권 얼마인가요? 라는 표현이었죠. How much is a flight ticket 혹은 airplane ticket 혹은 airline ticket to 제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표현은 총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할 수 있다 라는 표현이고 두 번째, 한번 시도해보다 라는 표현이고요. 세 번째는 당신은 뭐뭐 합니까?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상황을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how many people will be dining? Just one. Okay, you can sit here. And here's the menu. I want to try a traditional Jeju dish. What do you recommend? Then I'd like to recommend goldfish soup. It is cooked in Jeju style and the most popular one in our restaurant. 자, 오늘의 첫 번째 표현, 할 수 있다, can이라는 단어입니다. 대화에서 식당의 직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You can sit here. You, 너는 can, 할 수 있다, sit, 앉다, here, 여기에. You can sit here. 당신 여기에 앉아도 좋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can이라는 단어는요. 문장의 의미를 더해주는, 도와주는 조동사로서 가능성의 의미를 더해줍니다. 그래서 you sit here. 너 앉아라 여기에 라는 문장에 can을 넣어주면 you can sit here. 너는 여기에 앉아도 좋다 혹은 당신은 여기에 앉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조동사는 도와주는 동사이기 때문에 혼자 쓰일 수가 없고 반드시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와 함께 이 동사를 기준으로 바로 앞에 함께 쓰이곤 하죠. 자, 그러면 이 표현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한번 만들어 보겠는데요. 내 생각에는 당신이 그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문제를 풀다에서 풀다는 solv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I think you can solve the problem. 다시 한번, I think you can solve the problem.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항에 가면 여러 가지 토산품들이 팔죠. 토산품, 영어로는요, local products. local products라고 합니다. 공항에서 당신은 토산품들을 살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You can buy local products at the airport. You can buy local products at the airport. 이렇게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can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과 불능을 표현할 때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뭔가 허락해 줄 때 또 이렇게 해도 돼. 허락해 줄 때도 이 표현을 쓰곤 해요. 자, 누군가가 방에 들어오려고 노크를 톡톡 했어요. 당신 들어와도 좋아요. 들어올 수 있어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You can come in. You can come in.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표현, 시도해보다 라는 표현입니다. 대화에서 외국인 친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 want to try traditional Jeju dish. I, 나는 want, 원한다, to try, 시도하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먹어보는 것을. Traditional, 전통적인 제주 dish, 제주 음식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try라는 단어는요, 어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도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어떤 음식을 한번 먹어보다, 어떤 일을 한번 해보다, 혹은 어떤 옷을 한번 입어보다, 한번 해보다의 모든 의미를 표현할 때 쓸 수가 있는 아주 유용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먹어봐 라고 표현할 때 taste it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겠지만 try it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겠죠. 자,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한번 먹어봐. Try it. Try it.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매장에서 예쁜 옷을 판매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왔어요. 마음에 들어하는 거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친구에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입어보셔도 돼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You can try it. You can try it.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좀 더 옷에 포커스를 맞추자면 옷은 몸 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장 끝에 on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 주시면 훨씬 더 옷에 적합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you can try it on. I want to try a traditional Jeju dish. I want to try a traditional Jeju dish. 오늘의 세 번째 표현, 당신 무엇 무엇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대화에서 외국인 친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What do you recommend? What, 무엇을, do, 의문문임을 나타내는 물음표에 해당하겠어요. You, 당신은 recommend, 추천하다. What do you recommend? 당신은 무엇을 추천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What do you?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동작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당신은 무엇을 원하세요? 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원하다, want라는 단어였죠?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는데 제가 그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했을 때 너 그게 무슨 의미야? 네가 의미하는 바가 뭐야? 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의미하다, 영어로는 mean. mean이라는 단어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What do you mean? What do you mean?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너 혹시 마음속에 어떤 생각 품고 있어? 혹시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 있어? 마음속에 어떤 생각 가지고 있니? 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마음속에는 in mind, in mind라는 단어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What do you have in mind? 다시 한번 What do you have in mind?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자, 이 표현은요,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를 물어볼 때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방법은 앞에 의문문임을 나타내는 do라는 단어를 과거형으로 내려서 did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what did you?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단어를 넣으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는데 제가 그 말을 듣지 못했어요. 너 뭐라고 말했어? 말하다, say라는 단어죠. 뭐라고 말했어? What did you say? What did you say?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What do you recommend? What do you recommend? 오늘의 퀴즈. 다음 두 문장을 영어로 바꿔보세요. 첫 번째, 너 이 신발 신어봐도 돼. 두 번째, 지난 주말에 뭐 했어? 이 두 문장을 영어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한 것은 없다. 여러분들의 생활을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See you next week. Bye bye.